네,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11시 1분입니다. 아까 소닉 1으로 이제 방송하다가 사판에서 이제 게임 오버 돼서 빡쳐서 끝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끝낼 순 없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자주 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사기 열전 한번 읽어보죠. 이제 학원 첫 열전입니다. 평진 후 주보 열전입니다. 아무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 권112 평진 후 주보 열전 제52. 52번째 열전이네요. 전환시대 사람이겠죠? 승상 공손 홍은 제 나라의 치천국 설현 사람이다. 자는 개이다. 제 나라는 여기고요. 치천이라는 거는 뭐 이중에 어디 있겠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치천이 어디 있을 거고 아마 이 남쪽이겠다. 설현이 설은 이쪽 사람, 그러니까 이쪽 땅이거든요. 아마 치천국 설현 사람이다. 아, 그러네요. 공손홍은 자는 개이다. 공손개인가? 젊은 시절 설현의 홍리가 되었으나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 치반이 가난하여 해변에서 돼지를 길렀다. 나이 40이 넘어 춘추에 대한 제가의 설을 공부하였다. 그러니까 공자가 지은 춘추 있죠, 그죠? 그 춘추에 대한 제가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학설을 공부하였다. 또한 계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였다. 건원 원년, 건원이라는 거는 무제의 원년인데 원년이면은 기원전 140년이랍니다. 141년인가? 뭐 아무튼 140년이겠지? 천자가 막 즉위하여 현량과 문학으로 이름난 선비들을 불러들였다. 이때 홍은 나이로 60세로 초치되어 현량으로 박사가 되었다. 초치라는 게 무슨 말일까? BC 사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복맹한 것이 천자의 마음에 들지 않자 천자는 진노하여 그를 무능하다고 꾸짖었다. 이에 공손홍은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돌아갔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 5년, 원광이라는 거는 역시 이제 한나라 무제 때 연월합니다. 5년 조서를 내려 문학의 선비를 초치하자 치천국에서는 다시 공손홍을 추천하였다. 공손홍은 나라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서쪽 경사에 가서 천자의 명에 응하였다가 장안에 가서 옛날에 일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무능하다 하여 파직되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사양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굳이 공손홍을 추천하여 그는 태상이 있는 곳에 당도하였다. 태상이라는 건요, 관직 이름입니다. 종묘 일회를 관장하는 관직이랍니다. 태상은 불러 모은 유생들에게 각자 대책을 짓게 하였는데, 공손홍은 100여 명 중에 하위를 차지하였다. 대책이라는 거는 뭐 그냥 요즘 세상 일에 대한 그 해결책 그런 거겠죠, 뭐. 자, 그러나 대책을 상주하자 천자는 공손홍의 대책을 1등으로 뽑았다. 게다가 천자가 그를 불러들여 만나보니 그의 용모가 무척 뛰어났다. 마침내 공손홍은 박사 임용되었다. 당시 서남이로 통하는 길을 내고, 서남이라는 거는요,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요쪽 사람들, 서남이. 서남 쪽에 있는 이민족이라는 의미죠. 통하는 길을 내고 군을 설치했는데 파와 초계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파고 여기가 촉군인데 그이 남쪽으로 길을 내야 되니까 좀 빡셨을, 이쪽 지역이 이제 병창기지였을 거 아니에요. 좀 빡셨겠죠, 뭐. 자, 이에 천자는 각주가 있네. 각주에 보면요, 서남이는 한대 지금의 감숙성 남부, 사천성 서부 및 남부, 운남성 등지에 분포되어 있던 각 부족의 총칭이며, 주변 부족으로는 뭐지 그게? 야랑, 그 다음에 진, 곤명, 백마 등이 있었다. 뭐 그렇네요. 자, 그렇답니다. 이에 천자는 조선을 내려 공손홍에게 그곳의 사정을 둘러보고 오게 하였다. 공손홍은 돌아와서 사정을 아뢰면서 서남이는 쓸모가 없다고 매우 깎아내렸다. 천자는 그의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공손홍은 사람됨이 비범하고도 견문이 넓었다. 그는 천자된 자는 광대하지 못한 것을 결점으로 여기고
신화된 자는 검수하지 못한 것을 결점으로 여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그는 삼베로 이브릿을 만들고 식사 때에는 두 가지 육류를 겹쳐 먹지 않았다. 계모가 죽자 3년을 복상하였다. 조정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는 그 실마리만을 진술하여 천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조정에서 얼굴을 맞대고 논쟁하려 하지 않았다. 천자는 그가 품행이 도노하고 언변이 조리가 있고 문서와 법령 그리고 관리들의 공무에 익숙할 뿐 아니라 유학으로 잘 다듬어진 유학이라는 건 이제 공자 약설이죠. 유학으로 잘 다듬어진 것을 보고 그를 매우 좋아했다. 그는 2년 안에 좌내사에 올랐다. 공선홍은 상주한 일이 윤허되지 않더라도 조정에서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 그는 즐 주작도위 급암과 주작도위 급암과 함께 천자의 한가한때에 아련하기를 청하여 급암이 먼저 거론하면 그가 그 뒤를 덧붙였는데 천자는 늘 기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천자가 더욱 가까이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일찍이 공경들과 어떤 사항을 건의하기로 약속해놓고는 천자 앞에서 그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고 순순히 천자의 뜻에 따른 적이 있었다. 그러자 급암이 조정에서 그를 힐책하여 제 나라 사람은 거짓이 많고 솔직하지 못합니다. 당초 그는 신등과 이런 건의를 하기로 해놓고 이것에 그것을 모조리 저버리니 불충합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공손왕에게 묻자 그는 사죄하면서 신을 아는 사람은 신을 충성스럽다고 하고 신을 모르는 사람은 신을 불충하다 합니다 라고 했다. 천자는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좌우의 총신들이 공손왕을 헐뜯을 때마다 천자는 더욱 그를 우대하였다. 원삭 3년 원삭도 무제 때 연호죠. 어사대부 장구가 면직되고 공손홍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이때 서남이와 서로 왕래하고 동쪽으로는 창해군을 설치하였으며 북쪽에는 삭방군의 성을 쌓았다. 삭방이라는 거는요 여기를 의미하고요 창해라는 거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창해군의 성을 쌓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공손홍이 여러 차례 가난하여 중국을 피폐하게 하면서까지 쓸모없는 땅을 경영하는 일은 중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천자는 주매신 왜냐하면 이게 무제가 여러 단위 그러니까 그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깽판이 많았거든요. 깽판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에 천자는 주매신 등에게 삭방군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를 가지고서 공손왕에게 반론을 펴게 하였다. 이에 10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는데 공손홍은 한 가지도 반박하지 못했다. 공손홍은 사과하면서 산동 촌놈이 그런 이점을 몰랐습니다. 산동이라는 것은 제 나라를 의미하죠. 서남이와 창해 쪽이 이를 중지하고 삭방에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천자는 이에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 밤이 공손홍은 삼공의 지위에 있고 복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베로 이브릿을 만든 것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라고 하였다. 위선이란 말이죠. 천자가 공손홍에게 물으니 그는 사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경 가운데 그 밤보다 더 신과 사이가 좋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조정에서 신을 꾸짖었는데 그는 신의 큰 결점을 정확히 짚어내었습니다. 상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베로 이브릿을 만드는 것은 확실히 거짓으로 꾸며서 그것으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들으니 관중은 제 나라 정승이 되어서 삼기가 있었으며 삼기라는 건 보물이죠. 사치함이 천자와 같다고 합니다. 황공은 관중의 보필로 폐후를 칭하였으니 이는 천하를 참람한 것입니다. 안영은 재상이 되어 경공을 보필하면서 두 가지 고기 반찬을 겹쳐 먹지 않았으며 시첩들은 비단 옷을 입지 않았지만 제 나라는 역시 잘 다스려졌습니다. 이는 아래 백성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은 어사대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배로 이브릿을 만들어 국영으로부터 말단 관리까지 고화귀천의 차등을 없앴으니 확실히 그 밤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밤에 충정이 없었더라면 폐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아시겠습니까? 천자는 공손홍이 겸양한다고 여기고 더욱 그를 후하게 대우해야 했다. 마침내 홍을 승상으로 삼고 평진 후에 봉하였다. 평진 후 주보열전에서 공손홍이 바로 평진우였군요. 공손홍은 사람됨이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기를 잘하였다. 때문에 겉으로는 관대한 체화했으나 속마음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틈이 있는 자들과 사이가 좋은 것처럼 꾸며댔지만 남몰래 보복을 가하고나 했다. 꼭
네, 그런 사람이군요. 주부원을 죽인 것이나 동중서를 교소로 쫓아낸 것은 모두구의 힘이었다. 정각막은 센즈가 누구냐 싶었더니 너였구나. 그래. 여튼 그는 고기 반찬 한 가지에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들이나 절친한 민객이 의식을 청하면 자신의 목록을 몽땅 주워버리고 자기 집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대부들마저 그를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사람 되면 좀 쫀쫀한데, 근데 사람 되면 좀 꿍한데 어쨌건 남한테 베푸는 거는 잘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겸손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나 보고 청렴하고 그런 것도 있었나 보네요. 회남 형산이 모반하여 그의 결탁된 자들을 색출하느나 이념이 없을 때, 여념이 없을 때 공소농은 병세가 심각하였다. 회남 형산의 모반이라는 거는요, 회남이라는 거는 회남왕 유한의 반란을 의미하고요, 회남이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을 의미하죠. 요 땅을 의미하고요, 형산이라는 건 뭘까? 형산왕 이게 뭐지? 유상가? 유양인가? 한자를 못 읽었네? 못 읽겠다. 형산도 아마 이 근처일 거예요. 형산, 그러니까 회남왕, 그 다음에 형산왕, 요렇게 두 왕이 반란 일으키다가 좆됐다라는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자, 그는 스스로 공도 없이 후회봉해지고 승상의 지위에 이르렀구나. 응당 현명한 군주를 잘 보필하고 나라 사람들을 잘 어울려서 사람들이 신화된 도리를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을. 지금 제후가 반역의 음모를 꾀하는 것은 모두가 재상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행여 이대로 병들어 죽는다면 책임을 메울 길이 없을까 두렵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글을 올려서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천하에는 다섯 가지 통행되는 도가 있고 이것을 실행한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군신, 부자. 군신이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 부자, 형제, 부부, 장유의 질서. 이 다섯 가지는 천하에 통행되는 것이며, 지인용. 이세 가지는 천하에 통행되는 덕으로 도를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힘써서 실천하는 것은 인에 가깝고, 붓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까우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뭐 내가 못 읽으면 누가 읽을 사람이 있겠지, 사람아. 이세 가지를 안다면 스스로를 수양할 방법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를 수양하는 방법을 터득한 다음에라야 남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천하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는 이는 한국을 위한 도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몸소 대효를 행하시고 사망을 본보기로 삼으시며 주나라의 치국 지도를 세우시고 문왕과 무왕의 덕과 재능을 겸비하셨습니다. 무제가 그랬다고요? 한나라 무제가? 그 새끼가? 설마요? 사망이라는 거는 한나라 우왕, 상나라 탕왕, 그리고 주나라의 문왕이라 합니다. 혹은 무왕을 의미한대요. 훌륭한 선비를 격려하여 복록을 내리고 능력에 따라 벼슬을 내리십니다. 신홍은 보잘것없는 자질에 한마디로조차 없는데도, 한마디로라는 거는 이제 늙은 말의 지혜가 아니지. 이건 뭐야? 그러니까 본래 이제 전공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거는 늙은 말이, 그거는 견마지로죠. 자, 조차 없는데도 폐하께서는 파격적으로 신을 졸개들 가운데서 발탁하시어 열후에 봉하시고 삼공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신의 행실과 능력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평소 부신지병이 있어서, 부신지병이라는 거는요, 그 뗄나무 하느라 고단해서 생긴 병이라는데, 그냥 자기 이제 산업재해 당했다 그런 말을 갖네요. 요즘 산업재해 처리받기도 힘든데 그때는 쉬었나 보죠. 구마지심을 다하기도 전에 쓰러져서, 구마지심이라는 거는 개나 말이 그 주인에게 힘을 다하는 것 같이 뭐 그런 말이랍니다. 쓰러져 성덕에 보답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후작의 인장을 반납하고 사임하여 현능한 자에게 길을 터주고자 합니다. 현천자는 이에 답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는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덕이 있는 자에게 표창하였습니다. 또 태평할 때에는 문을 중상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물을 존중하였으니 이제껏 이를 바꾼 자가 없었습니다. 짐은 지난날 요행이 존위에 오른 이래로 두려워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오직 함께 더불어 나라를 다스릴 것만을 생각하였음을 그대는 잘 알 것입니다. 군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대는 언행을 삼갈 뿐 상벌과 진퇴는 모두 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대가 불행히도 상로지병에 걸렸으나 어찌 낫지 않을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에 글을 올려서 자기를 반납하고 사직하겠다고 하니 이는 짐의 부덕함을 드러내는 것이오. 이제 조정의 일이 조금 한가해졌으니 그대는 근심을 덜고 걱정을 모아 의약으로 몸을 보존토록 하십시오. 이어서 천자는 휴가를 내리고 쇠고기와 술 그리고 비단을 하사했다. 몇 달 지나 그는 병이 낫자 다시 업무를 보았다. 원수 2년 공준홍은 병이 들어 마침내 승상직에서 타계하였다. 아들 도가 뒤를 이어 평진우가 되었다. 도는 사냥의 태수가 된 지 10여 년 지나 죄를 지어 후회자기를 잃었다. 사냥이라는 거는 36번 각주인데 산동선 서남쪽이라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진우 열전이고요. 그 다음은 주보 열전입니다. 주보인데 주보언이네. 자, 주보언은 제나라 땅 임치 사람이다. 임치는 이제 요 근처 땅이죠. 둘 다 제나라 사람이네요. 장단 종행지술이라는 거는요, 종행과와 합종연행술이라네요. 종행과의 합종연행술. 만년에는 역경, 춘추 그리고 제자백과의 학설을 공부하였다. 제나라의 여러 유생들 사이를 유력하였으나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제나라의 여러 유생들이 어울려 그를 따돌리니 그는 제나라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집안이 가난하여도 차용할 곳조차 없었다. 돈 빌릴 곳도 없었다. 이에 그는 요즘은 러시앤캐시가 있는데 그죠? 이자율 엄청 비싼 그 못된 새끼들. 이에 그는 북쪽으로 연나라, 조나라, 중산지방을 떠돌았으나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연나라, 조나라, 중산. 나그네 되어 떠도는 몸은 무척이나 고달팠다. 효무제 원광원년. 주보는 제후들 중에는 유세할 만한 자가 없다고 여기고 이에 서쪽으로 함곡관을 들어가 위장군을 찾아갔다. 위장군이라는 것은 위청이겠죠 아마도. 예, 위청이네요. 위장군이 거듭 그를 천자에게 추천하였지만 예, 산동에는 원래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물도 많았고 무제는 그를 불러들이지 않았다. 미천이 떨어지고 머무른 지 오래되자 여러 궁들과 빈객들은 대부분 그를 싫어했다. 이에 그는 조정에 상소문 올렸는데 아침에 상소 올리자 저녁에 들어와서 천자를 알현하게 되었다. 상소문에서 그가 말한 아홉 가지 일 가운데 여덟 가지가 윤령에 관한 것이었고 그 밖에 한 가지는 흉노 정벌에 관한 간언이었다. 그는 상소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쭉 상소문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 기네요. 진짜 엄청 긴데? 헐. 너무 긴데? 언제 다 읽지, 이거? 괜히 읽어는 것 같아. 자, 읽어볼게요. 신이 들으니 현명한 천자는 간절한 간언을 꺼리지 않고 도여 살피며 충신은 무거운 형벌을 피하지 않고 사실대로 안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에는 실책이 없고 공적과 명성은 길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신은 충심을 품고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어리석은 계책을 올립니다. 바로 없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금이라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화법에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싸움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천하가 평정된 후에 천자는 대계를 연주하고 봄에는 수라는 사냥을 하고 가을에는 선이라는 사냥을 하며 제후는 봄에는 군대를 정비하고 가을에는 군대를 연마합니다. 이는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은 덕을 거스르는 것이오 병기는 좋지 못한 물건이며 싸움은 말단의 일입니다. 옛날 천자는 한번 성내면 반드시 사람을 죽여 피를 보았습니다. 때문에 성왕은 그런 일을 신중히 행하였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에 힘을 쏟고 무력을 다하는 것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옛날 진시황은 싸워서 승리한 유세를 몰아 천하를 야금야금 먹어들어가 전국을 삼켜버리고 천하를 통일하니 무공이 3대화가 됐습니다. 진시황은 싸워 이기는 것에 힘을 쏟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흉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사가 가능하기를 노노, 흉노는 일정하게 성곽을 쌓고 살지 않으며 창고에 쌓아놓고 지킬 것이 없습니다. 마치 새떼가 모였다가 흩어지듯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가볍게 무장한 병사로 깊이 쳐들어가면 필시 군량이 끊어질 것입니다. 군량을 보급하면서 행군하려면 무거워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얻더라도 이룰 것이 없으며 그 백성들을 다스릴지라도 그들을 부리고 지키게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반드시 그들을 죽인다면 백성들의 부모된 도리가 아닙니다. 중국을 피폐하게 하면서 흉노를 치는 것은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라고 이사가 얘기했다는 거죠. 시황제가 이를 듣지 않고 결국 몽염에게 군대를 이끌고 오랑캐를 치게 하여 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하수로 경계를 삼았습니다. 요렇게 경계를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본래 염분이 많은 늪지대로 오곡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천하의 장정들을 보내 북하를 지키게 했습니다. 군사를 변방에 주둔시켜 원래 이게 요쪽 땅이 진나라 땅이었거든요. 근데 한나라 들어오면서 잃었죠, 이 땅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를 변방에 주둔시켜 놓은 10여 년 동안에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결국 하수의 북쪽으로 진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병력이 부족하거나 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형세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먹이와 군량을 운송하게 하면서 황현, 수현, 낭야 등 벼다 인접한 고을에서부터 북하까지 전하고 전하에 운반하니 보통 사음의 30종에서 겨우 한 성만이 남아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황현은요, 황현, 수현, 낭야 전부 다 그 산동성 쪽입니다. 요 근처 땅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특산물들을 지금 혹시 바람 소리 많이 나나요? 특산물들을 이제 바닷가 쪽에서 특산물들이 많이 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내륙까지 운반해 왔다 그런 얘기겠죠.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런 얘기겠죠. 혹시 바람 소리 많이 나나요, 여러분? 좀 나요? 이씨, 에어컨을 사든지 해야지. 그지, 양파요, 그지. 잠깐만, 양파 침대 곁에 침대 걸터 자고 있다. 떨어뜨리고 할게요, 방송. 잠깐만요. 네, 양파 떨어뜨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파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보통 처음에 30종에서 겨우 한 성만이 남아 정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죽으라고 농사를 지어도 군량의 수요에는 부족하였고 아녀자들이 아무리 길쌈을 하여도 군막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탈진하고 고아나 노약자는 서로 부양할 수 없어 길바닥에는 죽은 시체가 잇따르니 이 때문에 천하가 진나라를 배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조황제께서 천하를 평정할 무렵 변방을 공략하려고 하였습니다. 고양이가 뭘 이사를 한다고요? 흉노가 대곡 밖에 모여든다는 소문을 듣고, 대곡이라는 건 이제 여기가 대땅인데요, 요 근처가 대땅인데 요 바깥에 그 평성에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백등산에서 유방 좆될 뻔한 거. 그것을 치려고 하자 어사 성이 나아가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안됩니다. 저 흉노의 속성은 짐승처럼 모였다가 새떼처럼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뒤쫓는 것은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폐하의 성덕으로 흉노를 치신다면 신은 그것을 위태로 기억입니다. 고조황제가 이를 듣지 않았고 마침내 북쪽으로 대곡을 잃었다가 결국 평성에서 포위당해 좆됐습니다. 고조황제께서는 이를 무척 후회하고 결국 유경을 보내 화친의 약속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천하는 전쟁을 잊었습니다. 때문에 순자병법에 군대 10만을 동원하면 날마다 청금을 쓰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나라는 당시 수십만의 군대를 늘 변방에 주둥시켜 놓고서 적군을 무찌르고서 장수를 베어 죽이며 선우를 사로잡은 공이 있긴 하지만 또한 그것으로 원한을 맺고 원수를 갚게 하기에는 조카였지만 천하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라 밖에 위험을 떨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완전한 일이 아닙니다. 흉노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감행하고 침입하여 쫓아내고 하는 것을 밥 먹듯 행하는 것은 천성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멀리 우하 은주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그들에게는 세를 거두지 않고 잘못을 벌하지 않은 채
금수처럼 여기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우하은주의 우라는 거 우는 뭐야? 우하은주의 전통을 살피지 않고 가까운 시대의 과실을 따르는 것. 이는 신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며 또한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오래되면 변란이 생기고 군사들은 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면 마음을 바꾸어 먹기 마련입니다. 이는 또한 변경의 백성들을 고달프고 시름에 잠기게 하여 역심을 품게 만들고 장리들에게 서로 의심하면서 남의 나라와 결탁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리라는 것은 장군하고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한나라의 왕인데 왜 우하라고 이제 분리해서 얘기할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덕관씨 안녕. 자, 때문에 위타, 장함 등이 그들의 야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나라의 정령이 정치와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던 것은 권력이 위타와 장함에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득실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위타는 남월열전에 나올 겁니다. 어디서 봤다 싶어가지고 각주를 봤더니 남월열전에 나온다네요. 이것이 바로 득실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때문에 주서에서는 국가의 안위는 천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에 달려있고 국가의 존망은 천자가 어떤 사람을 등용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데 배하께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때 조나라 사람 서학과 제나라 사람 어머니 각각 상소하여 시정에 대해서 말하였다. 서학은 이렇게 말하였다. 상소문 엄청 기네요. 형 안녕하세요. 신이 들으니 천하의 근심은 토붕에 있는 것이지 와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토붕이라는 거는 흙으로 쌓은 토대가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부구조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와해라는 거는 기와장이 깨진다라는 말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통치집단 내부의 분열과 이제 이반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반란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토붕이라고 하냐면 진나라의 말세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진승은 천승의 높은 신분도 아니며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왕공 대인이나 명망 있는 가문의 후예와 같은 신분도 아니었으며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냥 향국의 명성도 없었습니다. 공자 목적 증상과 같은 현능함을 지닌 것도 도주나 의동과 같은 부를 지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빈민가에서 창철을 들고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소리치니 천하 사람들이 마치 바람을 따르듯 그를 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백성들이 가난하고 고달픈데도 천자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아랫사람이 원망한데도 위에서 이를 알지 못하여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정치가 닦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진승이 미천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을 토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천하의 근심은 토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와해라고 합니까? 5초 제조의 반란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거죠. 그 5초 칠곡인 아니죠. 일곱 나라가 모의하여 대역을 범하고 모두가 만승의 천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병력이 수십만, 위세는 나라 안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고 재물은 그 백성과 군사들을 유혹하기가 넉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한 치의 땅도 빼앗지 못하고 중원에서 사로잡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권위가 필부보다 가볍고 병력이 진승보다 약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선제 은택이 아직 쇠락하지 않아서 편안히 정착하여 풍속을 즐기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후를 국경 밖에서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와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천하의 근심은 와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천하가 진실로 토붕의 형세에 놓이면 설령 벼슬 없이 궁핍하게 지내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더러 앞장서서 악행을 재창하며 온 세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진섭이 그런 경우입니다. 진섭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진승이죠. 하물며 삼진의 군주와 같은 강자가 혹 존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삼진의 군주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그 전국시대의 삼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의미하죠. 천하가 비록 잘 다스려지지 않았더라도 진실로 토붕의 형세가 없다면
비록 강대국의 날카로운 군대가 모반하더라도 발돌릴 틈도 없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5초 제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물며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국가 안위의 명백한 요건으로서 현명한 군주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자세히 살핍니다. 요즘 관동에는 오곡이살 여물지 않아 관동이라는 건 한국관 이동을 의미합니다. 수학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무척 곤란을 겪는데다 병경의 전쟁까지 겹쳤습니다. 사리에 따라 따져본다면 앞으로 그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하면 쉽게 동요됩니다. 쉽게 동요하는 것은 토붕의 형세입니다.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만물 변화와 근원을 살펴서 안위의 기틀을 분명히 하고 조정에서 이를 닦습니다. 그리하여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 근심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천하의 토붕의 형세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날카로운 군대가 모반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짐승을 쫓고 나는 새들을 잡으며 잔치를 벌이는 장소를 더욱 넓혀서 마음껏 미색을 보고 즐기며 더할 수 없이 사냥을 즐기더라도 아무 일 없는 듯할 것입니다. 금석 사죽의 음악 소리가 폐하의 귀에 끊이지 않고 장막 뒤에 운우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섹스를 의미합니다. 섹스 남자들. 네, 남자 둘이 할 수도 있고 여자 둘이 할 수도 있고 남자 여자 같이 할 수도 있고 셋이 할 수도 있고 넷이 할 수 있는 그걸 의미합니다. 운우지정과 배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우지정이라는 게 그건데 뭐 굳이 우리가 구름 하나하고 빗방울 하나가 대응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서로 대응될 수 있으니까. 자, 광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장막 폐하의 면전에 끊이지 않더라도 천하에는 두고두고 근심해야 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굳이 명성이 탕왕 무왕과 같고 풍속이 성왕 강왕 때와 같기를 바라겠습니까? 각각 전부 다 성왕들이죠. 신이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타고난 성군으로 관대하고 인자한 자질을 지니고 계십니다. 정말로 무제가 그랬나요? 무제 같은 새끼가. 진실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힘쓰신다면 명성이 탕왕이나 무왕에 번가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며 성왕과 탕왕 때의 풍속을 붕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토분과 와해를 피하는 이 두 가지 근본을 확립한 다음 존귀하고 편안한 현실 속에서 당세의 명의를 드러내며 천하 사람들을 아끼고 서방 오른길을 신복시키며 남은 은덕이 여러 대에 걸쳐 융성하게 되고 천하의 자리를 의의를 등지고 소매를 거두어 왕공들을 읍하도록 하는 것이 폐하께서 아실 일입니다. 신이 들으니 왕자가 되기를 기도하면 비록 그것이 왕자라는 것은 이제 왕이 되기를 기도하면 비록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천하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천하가 편안해지면 폐하께서 무엇을 찾은들 얻어지지 않고 무엇을 행한들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디를 정벌한들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 말이었냐면은 그 누구였죠? 서학이었나요? 예, 서학이란 사람이 말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어만이란 사람이 말입니다. 어만. 진짜 오지게 길다. 자, 신이 들으니 주나라가 천하를 소유했을 때 치세 300년 중 성왕과 강왕 때가 가장 융성하였는데 이때에는 40여 년 동안이나 형벌을 버려둔 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나라가 쇠퇴해가는 과정 또한 300여 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500이 번갈아 나왔던 것입니다. 500이라는 것은 춘추 5패를 의미해요. 500은 늘 천자를 보위하여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해를 제거했으며 사나운 자를 주벌하여 간사한 것을 금하여 천하를 바로잡아 천하를 높였습니다. 천자를 높였습니다. 오패가 죽고 성현이 뒤를 이어 나오지 않으니 천자는 외톨이가 되고 제약했으며 명령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우들은 지멋대로 지 좆대로 행동하며 약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다수는 소수에게 포악하게 울었습니다. 전상이 제나라를 찬탈하고 이거는 강제를 전상이 왕위를 찬탈한 걸 의미하는 거죠. 강제 전제가 바뀌는 거, 전제로 바뀌는 거. 육경이 진나라를 나누어 가지자 비옥경이라는 건 여기서 범시, 중앙시, 지시, 한시, 위시, 조시를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침공에 힘쓰고 약소국은 방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합종이다, 연횡이다 하며 분주히 말을 달려 오가니 갑옥과 투구에는 석회와 이가 가득하지만 백성들은 고소할 것이 막막하였습니다. 진나라 왕은 천하를 야금야금 먹어들어 전국을 병탄하기 이르러 황제라고 이끌더니 천하의 정치를 장악하고 제후들의 성을 파괴했습니다. 제후들의 무기를 녹여 종거를 주저하여 다시는 쓰지 않는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전란의 고통을 면하고 현명한 현재를 얻어서 사람들 자신은 이제 다시 태어났노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진나라가 형벌과 세금을 줄이고 요욕을 덜어주며 인의를 숭상하고 권세와
이익을 천시하고 포박한 것을 숭상하고 약삭빠른 기교를 나쁘게 여겨 풍속을 바꿔서 천하를 교화했다면 분명 대대로 편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러한 풍교는 행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에 따라 약삭빠른 기교와 권세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그러다 쓰고 믿었고 충성스러운 자는 물리쳤습니다. 법을 엄중하게 하고 정치는 준엄하게 행하였습니다. 아첨하는 자가 많아서 황제는 날마다 찬미하는 말만 들으니 야심은 커지고 마음은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마음껏 나라 밖에 위세를 떨치고 살펴졌습니다. 마침내 몽염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오랑캐를 공격하게 하여 국토를 넓히고 북하를 지키며 백성들에게 군량을 지고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또 위인 도수에게, 위라는 건 관리입니다. 관리인 도수에게 수군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백월을 치게 하고 감록에게 운하를 파고 군량을 옮겨 월나라에 깊숙이 들어가게 하니 월나라 군사들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부질없이 나를 보내며 오랫동안 버티자 진나라 병사는 군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월나라 군사가 공격하니 진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는 이에 위타에게 병조를 거느리고 월나라를 방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월이라는 거는요, 백월이라는 거는 요 남쪽 땅을 의미하고요, 월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월이라는 거는 요쪽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진나라의 화는 북쪽으로는 오랑캐의 땅에 걸치고 남쪽으로는 월나라에 뻗쳐 군대를 쓸모없는 땅에 주둔시켜 놓은 채 진태왕릉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비는 계속하여 장장들은 갑옷을 입고 아낙네들은 자살하는 군수를 나르느라 고달픔에 삶을 마다하고 길가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한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왕자가 죽자 천하에는 큰 말란이라 했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진나라 땅에서 봉기하고 무신과 장인은 조나라 땅에서 났으며 진승하고 오광이 일어났던 진나라 땅은 요 근처 땅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 진나라하고 무신과 장인은 조나라 땅에서 났으며 향량은 오나라 땅에서 군대를 이었습니다. 전담은 제나라 땅에서 군대를 켰고 경구는 영에서 일어났으며, 여러분 내가 표시 안 해줘도 다 알겠죠? 열전 쭉 보신 분 표시해줄까? 제나라 땅 여기고 조나라 땅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오나라 땅은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습니까? 영 땅이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을 의미합니다. 남군 경구는 영에서 일어났으며 주불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예, 주불은 위나라 땅에서 봉기하였고, 위나라 땅이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을 의미하죠. 한광은 연나라 땅에서 거병하였습니다. 연나라 땅에서 심산유국에서까지도 호골스러운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봉기하니 이루다 기록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말 엄청 기네요. 그러나 모두들 공후의 자손이 아니오, 장관의 아전도 아니었습니다. 손톱만한 권세도 없이 보잘것없는 거리에서 봉기하여 창자루를 지고 시세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서로 의논하진 않았어도 함께 봉기하였으며 약속하진 않았어도 한데 모여들었습니다. 점거한 지역이 넓어져서 폐왕이 되기 이르렀으니 그것은 모두 시세의 가르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진나라가 천자의 귀향신 것은 천자의 귀한 신분으로 천하를 소유하였으면서도 대를 잇지 못하고 제사가 끊게 된 것은 지나치게 전쟁을 벌인 화 때문입니다. 결국 주나라는 약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진나라는 강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세의 변화에 따르지 못한 데 기인한 화란입니다. 이제 남이를 부르고 아량을 조화시키며 조회시키며 그러니까 입주하게 시킨다고요. 그 강과 북을 흉투항하게 하고. 남이라는 거는요, 요 사람들, 그러니까 맹획의 선조들이죠. 멋있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야랑이라는 거는요, 부족 이름이라는 게 뭐 운남선하고 사천사이라니까 뭐 대략 이쯤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네요. 여기가 야랑이고, 그리고 강과 북이라는 거는, 강이라는 건 여기 살던 사람들이고요, 북은 어디지? 북은 누군지 모르겠네. 북이라는 거는 운남성 동부 사천 남부니까 뭐 대략 뭐 이쯤에 살던 사람들인가 보네. 아, 야랑 여기 있네. 야랑이 여기네. 여기라고? 진짜? 지도상으로는 여긴데? 모르겠다. 뭐 아무튼 어디 있겠죠?
어디서 계지 뭐. 예주를 공략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예주라는 거는 여기서요 그 아 예라는 게 여기서 아 여기서 예라는 게 그거구나. 여진을 의미하는구나. 그 한사군을 의미한답니다. 요 땅을 예주라 그런다 그러네요. 자, 성읍을 건설하고 흉노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용성을 불태우고자 합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화된 자의 이익을 될지언정 천하를 위한 좋은 계책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는 아무런 근심도 없는데 밖으로 먼 곳에 수비에 얽매어 국가를 피폐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끝도 없는 욕심을 쫓아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흉노와 원한을 맺는 것은 변경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화가 맺혀서 풀어지지 않으므로 싸움은 그쳤다가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니 가까이 있는 자는 근심에 휩싸일 것이고 멀리 있는 자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는 천하를 오랫도록 지탱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천하는 갑옷을 정비하고 칼을 들며 화살을 바로잡고 시위를 다듬으며 시위라는 건 활시위겠죠. 다듬으며 분량을 운반하는 등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는 천하가 함께 근심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오래되면 변란이 일어나고 일이 복잡해지면 회의가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변경고을의 땅이 천리 가까이 되고 줄지은 성들이 수십 개입니다. 산천의 형세와 토지에 근거하여 그곳의 백성들이 통제하고 인근 제후들을 위협하니 이 또한 공실의 이익이 아닙니다. 멀리 진나라와 진나라가 무너진 까닭을 살펴보면 공실은 쇠약해지고 육경은 크게 성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나라는 그 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로 쪼개진 진나라요. 가까이 진나라, 요 진나라는 시황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멸망 까닭을 보면 형벌이 지나치게 혹독하고 욕심이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수의 권세는 비단 육경만큼 큰 정도가 아닙니다. 땅이 천리 가까이 되는 것은 작은 골목을 근거로 삼았던 것 정도가 아닙니다. 갑옷, 병기 그리고 각종 장비는 단지 창자루를 사용했던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에서 천하의 변란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분명할 것입니다. 까지가 어만의 얘기였습니다. 잠깐 쉬고 싶다. 아직 10쪽쯤 남았네요. 10쪽 정도 남았네요. 상서가 천자에게 올라가자 천자는 세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주번하고 어머나고 서학이죠. 그대들은 모두들 어디에 있었는가, 어째서 이제야 얼굴을 보게 되었는가 라고 마고는 주번, 서학, 어머나를 랑중으로 임명하였다. 주번이 거듭 천자를 배하라고 상소하여 국사를 진언하자 조령을 내려 주번을 알자로 임명하더니 다시 중대부로 옮겨 앉혔다. 그는 한 해 사이에 네 차례나 전임되었다. 잠깐만요. 도저히 더워가지고 바람 소리 혹시 많이 나면 말씀해주세요. 자, 주번이 천자를 설득하여 말하였다. 바람 소리 많이 나요 혹시 여러분? 옛날의 제후들은 봉지가 사방 백리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건 약하건 그 형세를 통제하기 수월하였다. 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제후들은 수십 개의 성을 잇따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봉지는 사방 천리나 됩니다. 평소에는 교만사치하며 음란해지기 쉽고 위급할 때는 자신들의 강대함을 근거로 서로 연합하여 조정에 반기를 내게 됩니다. 이제 법을 빙자해서 그들의 봉지를 삭탈한다면 반역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조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원앙 조조일전에 나왔죠. 지금 제후의 자제들은 더러 수십 명이나 되지만 적장자만이 대를 계승하고 나머지 자제들에게는 고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만한 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과 효의 도가 선양되지 않습니다. 바로 건데 폐하께서는 제후들에게 명령하여 자제들에게 고루봉지를 나누어줘 그 자제들이 봉지를 근거로 후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게 바로 분할 상속제죠. 제후국 좆되게 만드는 상속제죠. 그러면 저들은 모두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폐하께서 덕을 베푸시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본국을 분할하는 것이 되니 봉지를 삭탈하는 일이 없어도 그들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자 천자는 그 계책을 따랐다. 주보는 또 천자를 설득하여 무릉에 이제 막 현을 설치했습니다. 무릉이라는 거는요 요 땅을 의미합니다. 요 땅이 무릉이네요. 잠깐만요. 바람 소리 날까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 무릉에는 이제 막 현을 설치하였습니다. 천하의
잠깐만, 저 무릉이 무릉이 아닌데 그 무릉이 아닌가? 저 무릉이 이 무릉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자가 다른데? 아, 미안합니다. 여기 무릉이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어디 무릉이라 그러는데 정확히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섬소성이랍니다. 천하의 강호 겸병의 임무들과 난리를 일으킬 백성들을 모두 무릉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안으로 경사를 충실하게 만들고 밖으로 간활한 무리를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이지 않고도 해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또 그의 계책을 따랐다. 주보는 위황후를 존립한 것과 연왕 유정국의 음행을 적발하는 데 공이 있었다. 여러 대신들이 주번의 입을 두려워하며 보낸 뇌물이 수천금이나 되었다. 누군가 주번에게 횡포가 지나치십니다 라고 하니 주번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젊어서부터 42년 동안이나 유세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는 거두어주지 않았으며 대장부가 살아생전 빈객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살아생전 오정식을 먹지 못한다면, 오정식이라는 것은 솥 다섯 개로 하는 음식이랍니다. 좋은 음식이겠죠? 죽어서 오정에 삶아질 뿐입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멉니다. 때문에 순서를 뒤바꾸어 서두르는 것입니다. 주번은 삭방은 땅이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바깥으로는 하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몽염은 거기에 성을 쌓아 흉노를 쫓아 하수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운송과 수자리, 조온을 덜고 또한 중국을 넓혔습니다. 이것이 오랑캐를 멸망시키는 근본입니다 라고 극력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요 땅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척하자, 그런 말이었죠. 그런 말이겠죠. 천자는 그 말을 듣고 공경들에게 의논토록 하였다. 모두들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공손웅이 아까 나왔던 평지누네요, 그죠? 공손웅이 일찍이 진나라 때에 30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 북하의 성을 쌓았습니다.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그곳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보원이 그 이점을 역설하니 천자는 결국 그 의견을 받아들여 삭방군을 설치하였다. 원사 2년 주보원이 제왕은 안으로 멋대를 굴고 안으로 지 좆대를 굴고 행동이 편벽하다고 아뢰자 천자는 주보원을 제왕의 승상으로 임명하였다. 주보원은 제나라에 도착하자 형제와 빈객들을 불러놓고 500금을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꾸짖었다. 지난날 내가 궁궁할 때 형제는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보태주지 않았으며 이 사람 참 주나라 제나라 사람이었죠. 빈객들은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내가 제나라의 정승이 되니 그들 가운데는 나를 맞이하려 천리 먼 길을 달려온 것도 자도 있구나. 내 그대들과는 절교한다. 다시는 우리 집에 업신되지 말라.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제왕이 그 만누이와 간통한 일을 가지고 제왕을 위협하였다. 제왕은 죄를 면하지 못하고 연한처럼 사형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유사가 이것을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야, 여기는 뭐 승상이 제후를 죽여버리네. 승상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승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감관 같은 건가 보네요. 중앙에서 파견한 감시관리. 자, 주번이 지난날 평민으로 있을 때 연나라와 조나라에 유세하며 다닌 적이 있었다. 그가 귀한 신분이 된 뒤에 연나라에서의 일을 들춰내자 조왕은 그것이 나라의 근심거리가 될까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를 올려 주번의 비밀을 폭로하고자 했으나 주번이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살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번이 제나라의 지상이 되어 한국 간 밖으로 나가게 되자 즉시 사람을 시켜 주번은 제후들에게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후의 자제로 봉우된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일러바쳤다. 제왕이 자살하자 이 소식을 들은 천자는 벌컥 빡쳐서 주번이 제왕을 협박하여 좆되게 만들었다고 여겼다. 이에 형리에게 주번의 죄를 문초하게 하였다. 주번은 제후들의 돈을 수리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제왕을 위협하여 자살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천자는 주번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어사대부였던 공손웅이 이렇게 말하였다. 제왕은 자살하고 후손이 없는지라 제나라는 군으로 편입되어 한 나라에 귀속되었습니다. 주보는 원래 악의 우둔벌입니다. 폐하께서 주보는 죽이지 않는다면 천하 백성들에게 사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주보원과 그 가족들을 처형하였다. 주보원이 귀한 신문이 되었을 때에는 빈객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은 뭐 청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나 그가 멸족당하자 그의 시신을 거두는 데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효현의 공거가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냈을 뿐이다. 천자는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듣고 공거는 훌륭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전이고요. 이제 태사공평입니다. 엄청 기네요. 태사공은 말하였다. 공손홍은 행위가 훌륭하였지나 행과 뜻이 훌륭하였긴 하지만 때를 또한 잘 만났다. 한나라가 일어난 지 80여 년 천자께서 문학을 중상하여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모아 유학과 묵학이라는 건 목적의 학문이죠. 선양할 무렵 공손홍은 두각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주번이 요직에 앉아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송하였다. 그러나 그가 패가망신하게 되자 선비들은 다투어 그의 악생을 이야기했다. 슬픈 일이다. 태사공평이 보통 끝인데 뒤에 더 붙어있네요. 뭐가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태왕태후라는 거는 한나라 이제 원제의 황후랍니다. 그리고 평제의 조모다. 그러니 왕정군이다 라고 하네. 왕정군이라는 사람이 태왕태후가 대사도 대사공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지금 요게 지금 각주가 붙어있는데요. 요 글은 한나라 평제 원치연간에 원시연간에 왕원후의 조서로 후대 사람이 덧붙여놓은 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천이 쓴 글이 아니고요. 뒤에 덧붙여놓은 글이라는데 일단 이것도 읽어보긴 할게요. 목 아파 죽겠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데서 시작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요건은 절약하고 검소함이 있다고 합니다. 효경에는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길은 예가 어뜸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 예는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 낫다 라고 되어 있다. 옛날 관중은 황궁을 제 나라 황궁을 보필하여 제후의 패자가 되게 하였으며 제후들을 규합하여 천하를 통일한 공이 있었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관중은 예를 모른다고 하였다. 그의 호사스러움이 천자에게 비길 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라 우임금은 궁실을 누추하게 하고 의복을 남루하게 하여 후세의 성인이 이를 따를 수 없었다. 이를 통하여 본다면 정치가 훌륭하다는 것은 덕이 훌륭한다는 것이다. 덕이 검소한 것이 으뜸이다. 검소한 것으로 풍속과 백성을 교화시킨다면 신분의 고하가 질서를 얻게 되고 고륙관이는 서로 아끼게 되어 다툼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풍족하여 형벌이 필요 없게 되는 근본적인 것이다.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삼공은 모든 관료들의 통솔자여 만민의 분복이다. 이제껏 고든 표지를 세워놓고 굽은 그림자를 얻은 자는 없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대가 바르게 이끈다면 누구라서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착한 일을 등용하여 착하지 못한 사람을 교화한다면 그들은 착해지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이다. 네, 들어가세요. 한나라가 일어난 이래 수족과 같은 신하들은 몸소 검약을 실천하면서 재물을 경시하고 의를 중시하였지만 이제껏 죽은 승상 평진우 공소동처럼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다. 승상이 지이면서도 배의 불을 사용하고 거친 밥에 고기 반찬은 한 가지를 넘어서지 않았다. 친구를 비롯하여 사이좋은 민객들에게 자신의 복록을 나누어주고 집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진실로 안으로는 스스로 검약할 줄 알았고 밖으로는 제도를 따랐다. 그 밤이 그를 힐책함으로써 사정이 마침내 조정에 알려졌다. 이는 정해진 제도보다 낮춘 것이긴 하지만 시행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덕이란 넉넉하면 밖으로 드러나 행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그치는 것이다. 그것은 속으로는 사치하면서도 겉으로는 허위의 옷을 걸치고 헛된 명예를 낚시질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이다. 그가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기를 요청하자 효무제께서는 공 있는 자를 상주고 덕 있는 자를 표창하며 선을 좋아하며 악을 미워함은 그대가 잘할 것이오. 근심을 덜고 정신을 모아 의학으로 몸을 돌보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가를 주어 병을 치료하게 하고 쇠고기와 술 그리고 비단을 하사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병이 치유되어 다시 원무를 보았다. 원수 2년 마침내 그는 정승의 지위로 상일 마감하였다. 천자만큼 신하의 사람됨을 잘 아는 자는 없으니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공순홍의 아들 도가 자기를 이어 나중에 신앙의 산양의 대수가 되었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어 후의 자기를 상실하였다. 덕을 표창하고 의를 드러내는 것은 풍속을 인도하여 이 새끼 양파 이 새끼 왜 그래 풍속을 인도하여 교화에 힘쓰는 것으로 성왕의 제도이자 변하지 않는 도리이다. 공순홍의 후손으로 서열상으로
그 애들을 이어야 할 자에게 관내 후여의 자기와 시급 300호를 하산하노라. 불러서 궁궐로 가게 하여 상서의 이름을 올리도록 하라. 직접 나아가 임명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또 다른 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반고는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이건 한서에 있는 말인가? 뭐 일단 여기도 붙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공손원과 복식 예관은 모두 홍점의 날개를 지니고서도 연작에게 곤욕을 당하면서 멀리 양과 돼지를 치는 시골의 자취를 감추고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중요한 비유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때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어찌 그러한 지위에 오르겠는가? 당신은 한나라가 일어난 지 60여 년, 온천하는 태평천하였으며 부고는 가득하였다. 부고라는 거는 이제 창고죠. 그러나 사방우랑캐는 아직 복종하지 않았으며 제도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무제께서는 문, 무를 지닌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시어 마치 그러한 인재를 놓치기라도 하듯이 염려하셨다. 포륜으로 매승을 맞아들이고 주부원을 보고는 감탄에 맞지 않았다. 많은 인재들이 다투어 달려가니 특출한 자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었다. 복식은 양을 치다가 등용되었고 홍양은 장사치로서 발탁되었다. 위청은 종의 신분에서 떨쳐 나왔고 일제는 항복한 오랑캐 속에서 나왔다. 김일제를 의미하죠. 이것은 옛날에 판축 반우에서 인재를 뽑은 것과 같은 경우이다. 한나라가 인재를 얻음이 이때 이르러 가장 성대하였다. 유학에 뛰어난 인재로는 공소동, 동중서, 예관이 있었고 행실이 동독한 자로서는 석건, 석경이 있었으며 바탕이 정직한 사람으로는 급양, 복식이 있었다. 현능한 사람을 추천하여 등용하는 데에는 그 한안국 정당시가 있었으며 익숙한 인물들이 좀 나오네요. 조령을 정하는 데에는 조, 장탕이 있었다. 문장에 특출한 인물로는 사마천, 사마상여가 있었으며 골계에 뛰어난 사람으로는 동방삭, 매고가 있었다. 응대에는 엄조, 주매신이 있었고 응대라는 거는 이제 접대. 역수에는 당도, 낙하경이 있었으며 역수라는 거는 이제 천문학이요. 천문학이나 역법 계산하는 거. 낙하경이 있었고 협률에는 협률이라는 거는 그거죠. 음악이죠. 이연년이 있었고 운주에는 상홍양이 있었다. 외국에 간 사신으로는 장건, 소무가 있었고 장수로는 위청과 곽거병이 있었으며 유조를 받아 어린 천자를 보필하는 데에는 곽광, 김일재가 있었다. 나머지는 이루 다 기록할 수조차 없다. 이들로 공업을 세우고 여러 차례 제도와 무물을 남기니 후세는 아무도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효선왕제 때는 왕통을 계승하자 대업을 이어받아 유계를 강론하고 뛰어난 인재를 불러모았다. 양파! 내려가! 왜 키보드 눌러 이 새끼야. 내려가. 슈. 방송 끌라고 이 새끼 못된 놈이. 자 어딜 유계를 강론하고 뛰어난 인재를 불러모았다. 그리하여 소망지, 양구아, 하우승, 위현성, 엄팽조, 윤갱시는 유학으로 등용되었고 유향, 왕포는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장상은 장한세, 조충국, 위상, 병길, 우정국, 두연년이 있었고 두연년이 있었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황패인가요? 황패, 왕성, 공수, 정홍, 소신신, 한현수, 윤옹귀, 조광환 등이 있었다. 조광환입니다. 모두들 남긴 공적이 후세에 칭송되었다. 명신이 많기로는 이 시대가 모제 때의 다음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평진우 주보열전이었고요. 엄청 길었네.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기냐. 이게 몇 쪽짜리냐면은 61쪽에서 90쪽이니까 거의 30쪽짜리군요. 이렇게 길 줄 몰랐다. 뒤에는 엄청 짧은 열전 막 주르륵 있네요. 짧은 거는 내일든지 뭐 그렇게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목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 30쪽짜리 읽었더니 내일도 일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도 다시 이제 방송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제 사기열전 한 통 읽더라도 한 편이라도 읽더라도 어쨌건 그 읽는 걸로 하고 되도록이면은 다시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3, 4주 동안 방송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제 여러분한테 죄송했고
죄송했나? 뭐잘 모르겠다.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겠지.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읽으니까 재밌네요. 열전도 끝내고 이제 세가도 읽고 그렇게 해야겠죠. 자, 오늘방송재밌었습니다. 그끝으로이제뭐사기는이제꼭한평하지평하자면은잘모르겠어요그러니까이게잘모르겠다무슨말이냐면은주번이나이제그평진우공준홍같은사람들은그러니까시대가어느정도안정된데이사람들은재상이오른사람들이거나아니면그문관으로이름을떨친사람이자떨친사람들이잖아요떨친사람들이아니고근데그게시대가너무평화너무태평하다보니까오히려그공중에묻히는느낌이고기억에남는거는지금읽으면서도기억에남는거는주번이이제가능해가지고그아까얘기했죠그제후들의아이들에게도전부다이제그자제들에게도전부다그걸제후작을승계하게해가지고제후국이점점쪼개지겠다는거그게이제그제후국들을완전하게되게약화시킨되게확실한방책이었단말이에요되게획기적인방책이었는데조조나이제워낙조조같은사람이그걸그억지로하려다억지로하려고그러다가이제결국칼맞고죽었고죽은거에비하면은굉장히이제나름대로좋은계책이었던셈인데그것만기억에남고나머지는사실그렇게크게기억에남지않습니다삭방을개척하느냐요땅을개척하느냐그런거는이제언제나있었던얘기이기때문에또그주역은우리가저번에읽었던대로이제그곽거병하고위청이었으니까요평화점은그렇습니다그리고공손홍은보니까능력은모르겠지만아무튼사람됨이청룡했다그리고좀사람됨이좀속좁고그런게있었다주본은능력은있었지만청렴하거나그런사람은아니었고결국그것때문에화를당했다라고얘기할수있겠네요자여기까지읽겠습니다감사하고요안두부님감사드리고정황버근센즈고맙고그리고반지하의재앙님감사드립니다다음시간에또뵙겠습니다방송종료하겠습니다